안녕하세요. 다라입니다. 이번에는 PCA 원격 부팅 보충 영상 제2탄으로 PCA 전원 스위치에 사용되는 MOS 스위치의 지연 타임 설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MOS 스마트 스위치 지연 타임 설정이라는 영상이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있습니다만 그 영상을 참고로 한 번 더 보실 분은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난 후 이 영상의 바로 아래 댓글창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클릭만 하면 바로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스마트라이프 앱을 사용하는 지연 타임을 설정하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라이프 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마트라이프 앱이라든지 MOS 스위치 설치는 다른 영상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라이프 앱에 들어가서 필요한 게 PC가 나중에 꺼질 때 오프될 때 부팅 스위치와 PC가 동시에 PC 전원이 동시에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MOS 스위치를 약간 그 지연 타임, 딜레이 타임을 줘야 되거든요. 그 딜레이 타임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MOS 스위치 딜레이 타임 설정하는 방법을 들어가겠습니다. 스마트라이프를 열고요. 저는 데스크탑 스위치라고 했거든요. 이름을. 네, 자기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 이름을 바꾼 것은 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연필 모양. 연필 모양으로 들어가면은 자, 여기서 데스크탑 스위치라고 되어 있죠. 요 연필 모양을 바꾸면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꿔가지고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시 빠져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데스크탑이 설치가 된 거거든요. 자, 이게 램프가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자, 켜보겠습니다. 자, 불이 들어오죠. 자, 꺼지죠. 네, 이렇게 일단은 설치가 된 상태고요. 여기서 지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들어갑니다. 시나리오 들어가서 이 많은 시나리오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거는 뭐 무시를 하고요. 일단 시나리오에서 원클릭 실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서 탭하여 실행, 그 다음에 여기서 지연 실행, 지연을 지금 디폴트로 1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0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10초 정도로 하겠습니다. 10초 정도로 하고 자, 10초 정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래 놓고 이름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름을 자기가 알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데스크탑 탑 지연 10이라고 네,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데스크탑 지연 1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스타일 이거는 뭐 아이콘 바꾸는 건데 뭐 필요하신 분은 해도 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추가를 해야 되죠. 자, 여기 이래놓고 과업을 뭘 할 거냐, 기기 실행, 뭘 할 거냐,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데스크탑, 자, 데스크탑 스위치를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하는데, 오픈을 할 거냐, 꺼짐을 할 거냐, 꺼질 때 쓸 거기 때문에, 꺼질 때 저장. 자, 다음 단계. 자, 그러면은, 자, 데스크탑 스위치가 꺼질 때, 꺼짐 명령이 내렸을 때 10초 뒤에 꺼져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름은 데스크탑 지연 10으로 했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 데스크탑 지연 10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손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꺼진 상태거든요. 자, 꺼진 상태인데, 자, 일단은 데스크탑을 켜야 되거든요. 자, 켜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켜졌죠.
자, 시나리오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걸 누르겠습니다. 데스크탑 G10을 눌렸을 때 10초 뒤에 꺼져야 되거든요. 자, 꺼졌죠? 자, 이렇게 해서 부팅 스위치가 PC가 종료가 되더라도 약 한 10초 뒤에 PC 전원이 꺼지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PC 전원이 10초 뒤에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